편의점들이 지난 14일부터 참이슬과 진로소주 발주를 중단했습니다. 찾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모자르기 때문인데요. 당분간 편의점에서 참이슬 사는 일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. 강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세븐일레븐과 GS25 편의점 본사가 지난 14일부터 전국 모든 점포에서 참이슬과 진로소주의 발주를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. 이마트 24 등 다른 편의점은 주문 가능 수량을 한 상자로 제한했습니다. 발주가 안 되는 건 물건을 시킬 수 없다는 거죠. 참이슬이 안 나오고 중단돼갖고 대체로 처음처럼 하라고. 그 장사도 안 되는데 또 잘 나가는 거 물건도 없으니까 피해는 있겠죠. 편의점에 참이슬 공급이 멈추게 된 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. 하이트진로의 이번 달 판매량은 역대 최고치인 1억 5천만 병으로 예상되는데 이 회사 소주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식당과 대형마트에 공급하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입니다. 모든 제품들이 시장에서 높은 수요가 발생한 상황으로 월 최고 판매량을 기록을 예상할 정도입니다.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. 또 롯데주류의 처음처럼만 찾던 사람들이 일본 불매운동 영향으로 참이슬을 찾게 된 영향도 컸습니다. 설을 앞두고 이례적인 소주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. SBS CNBC 강산입니다.